서울 토너먼트 2015 한국 와일드카드 8강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김재학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뭔가 허전하네요. 네, 뭔가 제가 있어야 할 분이 좀 아쉽게도 오늘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네. 둘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전용준 캐스터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둘이 진행하게 된 만큼 어깨가 그만큼 무겁고요. 네. 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저희가 오늘 1.5인분 찍혀야죠. 아,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저희 뭐 예, NC소프트가 주최하고 OGN이 주관하며 EM텍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찬하는 네, 2015 예, 불소 토너먼트 월드 챔피언십인데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놓고 한국의 그 8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전을 벌이게 되죠. 네, 그럼 중요한 경기 지금부터 개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년 농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11월 1일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 오후 2시 그리고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월드 챔피언십 진출자 1인을 선발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와일드카드전에서 우승을 한 단 한 명만이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대표가 결정되는 대로 부산에 가가지고 월드 챔피언십을 치르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8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11월 6일부터 7, 8일까지 해서 예, 대한민국 마지막 네 번째 국가대표를 뽑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예, 다 같이 16강의 멋진 대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1월 13일과 14일은 또 부산에서 멋진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드 챔피언십 경기 방식인데요. 와일드카드전은 8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결승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역시 오전 3선승제 그리고 결승만 7전 4선승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참가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각각 최강의 4인들이 모여서 16강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예선을 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양궁 같은 느낌인데 똑같이 만점 쏘고도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많이 쌓는가를 놓고 승부를 가리게 되는 만큼 한국 이번 월드 챔피언십 와일드카드는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승 상금 4천만 원 예, 굉장히 큰 상금이 걸려있고요. 윤정우 선수와 권혁우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그 이후에 단 한 명의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 8인이 오늘부터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은 이미 4명의 대표가 다 뽑힌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한국의 선수들끼리 붙게 되죠. 네, 오늘 1경기 경국장금이 선수와 영문목 선수의 경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멋진 선수들 중에 단 한 명밖에 올라가지 못하다는 것이 이래서 양궁에 네, 비유해 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올스타라는 느낌의 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특히 3경기 다시 한번 권사끼리 만났습니다. 이렇게 권남세 선수와 권사이볼트 선수가 그렇죠. 이게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잘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둘밖에 없는 권사가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 또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인 박지민 선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이벤트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라. 블레이드 소울 e스포츠 웹이나 모바일에서 각 경기의 승자를 예측을 하시면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네, 토너먼트 코인 한 개는 기본으로 지급해드리고 승자를 맞추시면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모은 토너먼트 코인은 경품으로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이벤트도 있는데요. 일찍 와주길 바라. 응원해주길 바라.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는 관객분들 중에서 저희가 무려 또 새로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천수련복이고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처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멋진 옷 딱 이 작은 화면으로 봐도 자, 옷이 딱 탐이 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저희는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네, 흥분과 긴장이 지금 뒤섞여가지고 복잡한 심정일 것 같지만 그런 걸 휘둘리면 안 되고 원래 경기력 그대로 뽑아줘야 돼요. 자, 눈썹 검사 한준호 선수!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눈썹입니다. 네, 한준호 선수 오늘 좀 시작부터 이 앵그리 눈썹 화가 나 있는데요. 이 선수 아무래도 가장 기대해봐야 할 선수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판교에서 있었던 특별전에서 원기옥을 굉장히 많이 맞았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했을 거예요. 네, 경기를 이길 때도 멋진데 경기를 질 때도 이 한준호 선수는 네, 빛이 납니다. 우윳빛깔 한준호 부산 한번 가야겠죠? 자, 그런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다 얼굴인데요.
자, 이수환 선수 도곡도 불도끼로 신나게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을 뜨겁게 만들어줬었죠. 아, 그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실력을 갖고 갈고 닦았을지 하필이면 또 처음 만나는 게 검사 그 중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드높이 붙는 한준호 선수란 말이죠. 네. 오늘 굉장히 좀 분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만나서 경기를 졌었는데 자, 과연 예, 시청자분들은 이 두 명이 만났을 때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겠습니다. 96대 4. 민심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시청자 투표가 가장 민심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냉정하죠. 아주. 정말 냉정합니다. 저희는 그러다 8대 2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예, 팬분들은 확실하게 한준호 선수의 우위를 예, 점치고 있습니다. 동정표 그런 것도 없는 느낌. 4%면 뭐 거의 가족만 찍은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자, 첫 번째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시죠. 됐네요. 예, 팬분들이 함성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양쪽의 응원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경공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구르고 네, 역시나 어금복 켜면서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을 끌어오기. 자, 끌어오기와 비영검이 맞부딪힌 상황에서 먼저 공격기를 잡는 건 이수환 선수였는데요. 네, 어금보를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릎 차이가 상향이 되면서 역사적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사의 막기를 뚫고 들어갈 기술이 그만큼 하나 늘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검사가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역사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네, 불구 빠졌고요. 자, 무릎 차기 이후에 이어진 공격기 역시 지금 한준호 선수가 모든 그 저항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막 번쩍번쩍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한번 잡아서 이수환 선수가 그렇죠. 한번 기회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맞으면 한준호 선수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자, 탈출이 아직까지 20초가 남은 상황. 자, 뒤구르기 하나 돌아왔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대치 상태에서 발구르기까지 안전하게 깔아놨다. 네. 그러면 일단 어건 못 빨리 벗겨야죠. 서로 바라보면서 인파이팅이 아닌 계속 툭툭툭 치는 그런 일전이. 자, 이제 어건 발선 없기 때문에 공격기 한번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고 탈출 안 돌아왔어요. 네, 그 전까지 몇 대를 때릴 수 있을까 지지. 내려놓고 슬슬 돌아왔다는 거 알죠 이제. 광풍 돌면서 간 봅니다. 네, 여기서 일부러 간을 보면서 탈출이 급하게 쓰지 않네요 역시. 자, 이번엔 반대로 한준호 선수가 공격 기회 가져가면서 공격 공주 콤보. 자, 역시 한준호 선수. 하지만 아직 탈출 광풍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탠딩으로 섣불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급소배기 위주로 가다가는 이거 역공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중 콤보 위주로 하면서 툭툭 쳐주는 게 좋은 거죠. 자, 앞차기로 다운 걸었는데 탈출 광풍 빼냈다는 거 굉장히 큰 이득 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수환 선수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또 기회 잡으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한준호 선수가 좋아서. 자, 오, 아직 탈출 있어요. 탈출 있어요. 괜찮습니다. 탈출이 빠진 이후에 잡아야 하는데. 그렇죠. 일단 후방 이동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급하다라는 거예요. 아, 도곡도 불도끼 오랜만에 나왔어. 불도끼 맛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딱 저 태풍 이펙트가 불도끼인데 별다른 이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 네, 계속해서 공중 콤보로 상대방의 템포를 끌어주는 모습. 다시 한번 탈출 광풍 거리 조절하면서 기막히게 빼내고 한준호 선수 지금 마음대로 경기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때려놔야 돼요. 자, 불굴 남겨놓을 게 아니라 여기서 좋아요.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대방의 역공을 오히려 불굴로 네,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뒤구르기 놓치지 않고 돌진으로 캐치하면서 공격기 잘 가져가고 있는데 팽팽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최소 시간까지 끝날 때 딜. 자, 마지막까지 데미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면 판정까지 노려볼만 하고요. 네, 판정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빨리 때려놔야죠. 끌어오기. 역사나 검사나 둘 다 체력 회복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남은 생명력이 얼마냐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때리는 모습은 역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역사가 수비도 그렇고. 자, 마지막까지 데미지 누적시키는 움직임. 야, 영모모 이선 선수. 자, 결과 한번 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데미지로 봐서는 검사가 많은데 역사가 또 한번 몰아칠 때는 확실히 쳤단 말이죠. 역시 역사가 경기를 가져가네요. 좀 많이 때렸네요. 네, 7만 1000의 피해량을 입히면서 지난 시즌에 만났을 때 분명히 고전을 이 한준호 선수에게 했었는데 네.
쉬는 시간 동안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략 3만 정도의 그 데미지의 우위를 점한데에는 아까 그 한 번의 콤보가 제대로 끊김없이 쫙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환한 눈썹만큼 환한 경기력으로 현장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준호 선수 1세트 경기 자 아쉽게 패배하면서 2세트 경기를 자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들의 리플레이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가 물론 공중 콤보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또 급소배기를 앞세운 그런 스탠딩 콤보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번 경기 내내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누적 데미지 면에서 역사에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시종일관 그렇죠, 여기서 오, 30연타 이상 넘어갔어요. 여기서 연타 한 방으로 경기를 좀 끝낸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데미지 누적시켰죠, 저거. 반면에 한준호 선수는 자, 급속에 착착 칠 때가 멋있는데 네. 오늘 경기 보니까 공중 콤보 멤버 하늘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게 다인 것 같거든요. 탈출기를 잘 뽑아낸 건 좋습니다만 스탠딩 콤보까지 쭉 이어가진 못했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쉽네요. 네, 검타 한준호 선수 검사의 모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눈썹 휘날리고 아, 또 4% 양쪽에서 또 응원하는 선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4%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준호 선수를 기대 많이 받는 만큼 여기서 좋은 경기 보여줘야겠죠.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서로 끌어오기 리뷰의 그 공격을 던지면서 한번 눈치를 봤는데요. 일단 이렇다 할 공격은 안 나왔어요. 네, 저 큰 해바라기 들고 신나게 때려주는 모습이 이전 경기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환영무기 들고 딱! 어건발산. 어건발산 염두에 두고 벽을 등지면서 다운 상태 이상 안 당했죠. 네, 자 분쇄 여러 가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피해가 크게 예, 들어가지 못했고요. 자, 태풍 돌면서 계속 붙으면 검사 괴롭습니다. 후방이동 같은 거 사용해서 빠져주고 싶었지만 네. 쿨타임이었고요. 야, 자, 지금 단축이도 없고 어거발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사 제대로 뒤에 잡았고 네, 자막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찍고! 자, 불굴 안 사용하나요? 한번 승부수 던져볼 만도 한데요, 이거. 네, 끌어오고 한번 끝까지 달려봐야죠. 안전하게 피해랑까지 가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지금 침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분하지 않고 무려 37한테 또 꽂아 넣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검사가 다시 한번 공격기 노리지만 뒤에 굴러서 딱 멈춘 그 자리가 또 발구르기 자리였어요. 네, 저 다시 한번 공격기 넘겨주죠. 저항사한테 또한 이수환 선수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물론 탈출 남아있지만 반대로 불굴도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사용하기 무섭거든요. 네, 뽑아낼 거 다 뽑아내야 돼요. 탈출을 빼내도 좋은 거죠. 자, 빼내지 못했고 자, 절단으로 막기 뚫고 한번 공격 다시. 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아, 검사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태풍 돌면서 다가가죠. 무섭죠. 지금 회피 빠진 거 봤기 때문에 도망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불도끼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치 한번 노려봤고요. 불굴 못 참고 불굴 썼죠. 여기서 한번 공격해 주면은 역사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준호 선수도 시간이 어느덧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3분 중에 벌써 2분 사용했다라는 거 이렇다 할 공격 한 번 못하고 지금 지나갔어요. 회전백이 저항사한테 들어갔는데도 뭘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어건발산 사용했는데 아, 이거 위드 굉장히 못 봤어요. 네, 무엇보다 살아는 있는데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드리블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준호 선수 의외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건개백이 드디어 공격기를 잡고 여기서 급소백이 검사하면 이 맛이죠. 이거 길게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구르기라던가 뭘 사용했을 때 캐치? 실패! 아, 갑자기 아. 한번 노려봤는데 살짝 늦었죠. 네,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면서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한준호 선수. 자, 껴놨던 저항기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벗어났고 다시 한번 태풍 돌죠. 네, 발 구르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벌고 있고요. 끌어오기도 잘 맞고 있고 역시 한준호 선수가 페이스를 점점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건 이수환 선수고 자신이 네. 시간을 끌었을 때 손해낼 게 전혀 없어요. 다시 한 아, 피해량으로 돌진까지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게다가 탈출과 공에 불굴도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이수환 선수는 캐치 깔끔하게 성공해주고 있고 이렇다 할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한준호 선수를 상대로 드리블. 자, 마지막까지 공격에 승차까지 넣어보지만 데미지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최대한 많이 때려놓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피해라 판정 보겠습니다. 물론 스탠딩 콤보가 나오긴 했지만 역사가 좀 꾸준하게 데미지를 그렇죠. 계속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 판도 가져가는 모습. 근데 이전 경기처럼 약 한 6, 7만 대까지 검사가 피해량을 못 줬으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중간에 이제 스탠딩 콤보가 나와서 많이 따라간 건 좋았지만 누적 데미지 면에서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발고르기를 깔아놓고 안전하게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수환 선수의 전략이 빛이 났습니다.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수환 선수가 열세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뒤집고 4%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준호 선수 찍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응원조 어떡하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5판 3선 승제라는 거 아직 패패 승승승의 가능성 남아있다라는 거고 슬슬 감찰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역시 보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번 경기 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준호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준호 선수가 사실 마지막 세트까지 항상 가는 그 징크스. 네, 오래 게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불스 토너먼트 오늘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트 스코어가 세트 뭐 경기 수 따져볼 때 유일하게 100경기가 넘어요. 아, 나머지 선수들은 다 두 자리인가요? 네.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선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이수환 선수의 불도끼 맛은 준비가 되어 있고 왜 내가 4%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준호 선수 꺾는다면 다음에 있을 승부 예측에서는 좀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부터 훨씬 더 멋진 경기, 좋은 예, 승자 예측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을지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되면 안 됩니다, 한준호 선수. 자, 경공전에서 일단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공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엔 분위기 좋죠. 그렇죠. 자, 끓연검으로 빠르게 탈출검을 빼냈고 불굴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개 다 빼냈기 때문에 일단 급해서 발구르기 깔았지만 이게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역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발구르기 끝날 타이밍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업데이트된 무릎차기 됐어요. 그렇죠. 무릎차기 한번 맞아주긴 했지만 공격기에 지금 한준호 선수가 제대로 잡았고요. 급소 검사하면 이 콤보죠. 끓연검 이후에 이어지는 급소배기. 여기서 올려배기까지 쫙 나와주고요. 야, 여기서 승천. 자, 뒤구르기 놓치면 안 되고요. 네, 계속 따라가면서 기회 봐야 됩니다. 자, 탈출기 맞고 한번 공격기에 주긴 했지만 여기서 역사 경기 뒤집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수준으로 맞아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서처럼 경기 길게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죠. 그렇죠. 먼저 공격을 한 선수가 먼저 공격 기술이 쿨타임이 돌아온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검사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태풍 예, 돌면서 압박을 시작해내고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영리하게 이수환 선수가 후방 이동 사용하는 거 보고 태풍으로 달아붙었는데 그걸 또 기절 주기 싫으니까 어거보호로 잘 버텨냈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승천. 이렇게 되면은 공격기에 다시 한번 네, 탈출광폭 빠졌고 빼냈고요. 근데 여기서 숙제가 불구를 빼내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남은 체력이 얼마 없는 지금 끓연검 이후에 마음이 급하니까 불구를 좀 허무하게 줬는데 네, 끌어오기도 실패했고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역사가 패배하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횡이동 잘 저항했어요. 네, 한준호 선수가 진짜 2세트 경기 네,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승천까지 들어가면 데미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요. 네, 얼마 남았어요? 몇 대 보시면 끝이에요. 캐치. 일단 좀 더 장기전으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려 하죠. 아, 빈틈을 놓치지 않고 오연대이 승천으로 마무리. 이게 눈썹 검사죠. 슬로우 스타터 1경기는 상대방 전투력 집중했던 겁니다. 항상 보는 사람의 마음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대로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기적처럼 역전을 가져가는 한준호 선수의 스타일이 제대로 나온 경기였죠. 일단 5경기는 갑니다. 자, 그렇죠. 5경기까지는 끌고 가는 게 역시 한준호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자, 역시 승리는 패패 승승승으로
멋지게 이겨내야죠. 시작부터 패패승승 나오면 이거 다 뒤에 있는 사람 그 선수들이 굉장히 또 부담되거든요. 네, 반면에 이수환 선수는 마지막 세트 긴장되는 경기 전에 4세트에서 끝내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 예, 한준호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얻은 교훈은 역시 검사는 동공자에서 이득을 한번 봐야 이후의 경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거기서 동공자에서 상대방이 탈출이라던가 불굴 같은 거 빼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공격기 스탠딩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상태 이상기를 앞세워서 다 빼내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역시 언제나 검사는 경공전에서 예, 한번 먼저 찍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탈출기를 하나하나를 빠르게 빼놓으니까 경기가 이런 식으로 퍼펙트! 체력이 풀입니다, 풀! 선수 필승이라는 단어에 딱 어울리는 검사요. 네, 정말 귀여운 환한 눈썹에 눈썹 황제! 자,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 눈썹 검사 한준호 선수가 과연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이수환 선수는 이번에 끝내버려야죠. 4%의 기적 보여줘야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기는 상황에서 두 번의 패배를 더 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굴욕이거든요. 자, 과연 부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그 꿈을 이어나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예,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무대입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는 거죠. 지면 끝입니다. 토너먼트의 참재미고 지금 여기 벼랑 끝에 몰린 건 사실은 한준호 선수예요. 네, 한준호 선수가 이 벼랑 끝에서 수많은 경기를 겪은 베테랑입니다. 자, 아이고. 네, 참 비슷하게 좀 네, 눈썹이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한준호 선수는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야겠죠. 4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수환 선수는 여기서 끝내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자, 발 구르고 자, 적극적인 선 그 공격공전을 펼치기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발구르기 깔고 서로 정확히 돌리면서 한번 눈치 보고 있어요. 네, 끌어오기를 막고 비어검으로 오! 굉장히 오래 참았는데 네. 아, 이거 실수였어. 탈출기 쓰려고 했는데 만월배기가 나갔다라는 거. 네, 이런 실수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 조금 일찍 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 탈출기와 불구를 모두 빼냈기 때문에 지금 한준호 선수 공격 굉장히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분위기 보면서 다시 한번 상태 이상을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후방 이동 없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태풍 썼는데 이번에 영리하게 1-3으로 거리 벌렸지만 또 쫓아가는 이수환 선수. 네, 이수환 선수 시간을 탈출 거부까지 약간 좀 벌면서 자, 이렇게 내려는 한준호 위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탈출이 없습니다. 4초. 그거 알고 발도 굴어놓으면서 또 기회보고 있습니다, 이수환 선수. 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누적 데미지 면에선 역사가 지금 이득을 봤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진 한준호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탈출 광풍 견장에서 횡이동 돌았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허용했죠. 네, 불굴 다시 돌아와서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이수환 선수. 한준호 선수 지금 공격이 매섭지가 못해요. 그동안 봤던 눈썹 검사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부터 만월배기에서 이어지는 공격.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끝장을 내야 될 텐데 네, 만개배기 다시 한번 약간 모자라 약간 모자라고 캐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모자라 약간 모자라요 약간 모자라요 한방 자, 캐치의 네. 실수 없이 앞차기 넣은 것까진 좋았고요. 어그원보 넣으면서 체력 회복 깔끔하게 오. 그리고 눈치 보는데 후방에도 함부로 사용하면은 태풍 다시 한번 날아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 경국장검의 한준호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내력이 없는 역사가 불안한데요. 역사 내력 지금 굉장히 회복했죠. 네, 3-1로 4%의 기적 아니면 자, 방어불과 절단을 한번 더 눈치 보고 후방 이동 사용해라 이거죠. 거리 벌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눈치 봅니다. 공중 콤보 네. 여기서 오연백에 이어서 바로 공중 콤보 해주면서 자, 뒤구르기 사용하고 캐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검사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배전 백이 왔어요. 다 왔어요. 승천에서 마무리. 자, 폭검형의 승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역시 5세트의 사나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슬로우 스타터. 설마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준호 선수에 대해 스타일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가거든요, 이 선수. 근데 예전 징크스를 보면요, 끝까지 갔는데
짓는 연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그런 징크스를 깨버리면서 이제는 승리까지 가져가는 한준호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멋진 경기, 정말 불굴의 의지를 한준호 선수가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이기면서 역습을 해낼 수 있을지, 두 선수 모두 다 한 세트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사실 1세트와 2세트를 보았을 때 검사가 좀 실수인 듯한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캐치 부분에서 검사가 실수가 있다는 거, 물론 다양한 상태 이상기를 앞세워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지만 캐치에 실수가 있는 순간부터 검사는 이렇다 할 한방기가 없는 좀 아쉬운 캐릭터가 돼버리는데, 3세트와 4세트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거고 5세트에서도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줘야 돼요. 네, 정말 신기한 선수입니다. 1세트 경기 그냥 졌죠, 사실. 그렇죠. 2세트 경기 계속 얻어맞다가 끝날 때쯤에 발끈했지만 졌어요. 네, 3세트 경기부터 계속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5세트에서는 얼마나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4%의 팬분들만이 이소환 선수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겨야죠. 네, 고인도를 만들 거야.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자, 예쁜 또 치어표까지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이런 응원의 힘입어 자, 멋진 경기를 선수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트에서 한 명의 탈락자와 한 명의 진출자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소환 선수는 지금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이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쫓겨왔거든요. 2대0으로 이기다가 쫓기게 되면 사실 정신 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쫓기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마음이 좀 더 편해요. 네, 비영검 불굴 바로 대응했죠. 자, 불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2등 못 봤다라는 거 굉장히 아쉽죠. 끌려오자마자 불굴을 켰는데 글쎄요. 이거 굉장히 크게 손해봤고, 자, 태풍 염두에 두고 계속 거리 벌리면서 일단 눈치 봅니다. 역사 좀 내력 없죠? 네. 마음 편하게 광풍이니 뭐니 신경 쓸 거 없이 오염백이 막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신나게 탈출광폭 빼놨고, 자,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풀에 놀라서 탈출광폭 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아 여기서 돌아가세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거 짧게 끝낼 콤보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조 콤보 한 번 더 가져가고, 이 공조 콤보 치는 긴 연출 동안에도 쿨타임은 돌아오고 있어요. 앞차기. 아, 하지만 재빠르게 일단 거리 벌리면서 도망가죠. 네, 다시 한번 저항기를 통해서 겨우 버티는데 끌어오기나 이런 것들이 성공이 못하고 있어요. 자, 회심의 무릎차기까지도 이렇게 빗나간 상황이라면 검사가 경기 가져오게 될 심상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내타코코 콤보가 안 나오고 있고 지진도 계속 회전백 이후에 공중콤보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승천. 자, 탈출과 불굴 모두 돌아왔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는 한준 선수가 경기 가져오기 편해요. 네, 거의 완벽한 경기를 해주면서 남은 체력 자신은 100%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승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검사 한준호, 눈썹 검사. 그냥 편하게 이겨내는 내 거를 이렇게 꼭 힘들게. 아니 왜, 굳이 왜 항상 또 첫 번째 경기 볼 땐요, 아니 경기력이 왜 이러지? 2세트 경기 그렇죠. 볼 때도 눈썹 검사 어디 갔지?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야. 무대 적응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확실한 실력으로 보답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이 약간 좀 짓눌려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경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팬분들에게 하트까지 그려지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이제 이소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글쎄요, 1세트와 2세트에 이어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몰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탈출이라던가 저항기를 좀 허무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거든요. 네, 한준호 선수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너무 기쁘죠 지금. 예, 111세트 경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예, 오늘도 풀세트 꽉 채워졌고 네. 이번 경기는 체력이 역시나 퍼펙트, 자, 완벽한 경기로 네. 이소환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준호 선수 아, 11월 1일에 어울리는 111경기 그렇네요. 마침 또 그게 맞아떨어졌네요. 111경기째인데 본인이 이겼어요. 굉장히 기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분들을 향해서 하트 그렸던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 정말 기뻐하는 표정. 네, 참 이 승리를 스스로 자축하면서 아, 이제 눈썹 요정이라고요?
네. 정말 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저도 이제 유부남이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네네. 한준호 선수 보면서 막 귀엽다 그러는데 자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럽네요. 저도 정말 저런 인기 한번 얻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한준호 선수 나의 눈썹은 영원이다까지 수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자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고 도곡도 불독기 맛을 1, 2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3, 4, 5경기에서는 네,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터지지 못했습니다. 네, 4%의 기적이 아쉽게 좀 무산됐지만 또 다음에 더 뭐 좋은 모습으로 나와주겠죠. 네, 와일드카드전 이제 8과 2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성진 선수, 자 백전 노장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틴트 암살자 김경우 선수. 네, 김경우 선수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들 중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진출과 탈락의 희비가 엇갈릴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